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첫 코너는 시청자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인데요. 백룡수사님께서 그간 들고 계셨던 종목들이 월요일장인 오늘까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들고 계신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보죠. 자, 세 가지 종목이 있으셨는데요. 부산산업 있으셨고요. 30% 비중 갖고 계십니다. 제너시스템즈와 우리산업 역시 30%씩 들고 계시는데요. 매수하신 가격대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산업부터 볼게요. 매수하셨던 가격이 13,175원이고요. 오늘장 18,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익이 37% 이상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산업과 제너시스템즈 역시 들고 계신데요. 우리산업을 매수하셨던 가격이 3,025원대였고요. 오늘장 거래되는 가격이 2,900원 선입니다. 그래서 제시하셨던 손절가 3,000원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손절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너시스템즈 역시 보겠습니다.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3,625원이었고요. 손절가를 3,500원 주셨는데요. 역시 손절가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장 손절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백용수님. 네. 부산산업이 수익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이 손절 처리되더라도 일단은 총 수익이 22%는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우리 산업과 제너시스템즈를 함께 하셨던 분들,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셨던 분들, 오늘장에서 바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조언 좀 해주세요. 예, 오늘 제가 뭐 새로운 종목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저를 따라하시는 분들은 뭐 교체 매매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러나 교체 매매가 싫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너시스템즈 차트를 보면서 대응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제너시스템즈는 4,100원까지 올랐다가요. 최근에 201선인 2,9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그 21선을 깨고 나서 좀 시간이 걸린다면은 한 달 정도의 조정 기간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뭐 4,100원에 도전하려면 한 달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좀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라면 최근에 저점 라인 201선을 최종 손절 라인으로 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를 다소 수정해서 박스권 고점인 4,100원으로 수정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산업인데 우리 산업은 오늘 장중에도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3,100원대까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차세대 전기차 관련해서 부품 업체로서 지금 주목을 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만 수급이 좀 꼬이면서 최근에 21선을 역시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역시 손절로 대응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보유하신 분은 뭐 장기적인 트렌드로 가져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현재 21선을 깼기 때문에 61선인 뭐 2,800원 정도를 최종 손절 라인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두 종목이 손절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60% 정도의 현금 비중이 생기셨는데 이 비중을 다시 두 종목을 들어가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오늘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아미노로직스를 먼저 30%를 편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자, 아미노로직스는 그 뭐 월드 프리미엄 그 핵심 소재, 거기에 지식경제부 10대 과제에도 선정된 그런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가인 3,705원. 뭐 이 가격으로 편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뭐 종가에도 밀릴 수도 있는데요. 밀리는 가격에 종가에 편입하실 분은 종가로 사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다소 더 싸게 살려다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현재가에서 그냥 편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백금 TNA입니다. 역시 백금 TNA도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그러한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자, 백금 TNA는 그 무전기나 뭐 이런 그 레이더 검지기 이런 쪽에 주력을 하는 회사인데요. 현재 그 주가상은 3,065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가에 역시 편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대량 거래를 실리면서 지지라인으로 작용했던 가격대가 2,700원 정도인데요. 다소 높은 2,760원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5,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백룡수사님의 포트폴리오가 꽤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갖고 계셨던 종목들이 부산산업과 우리산업, 제너시스템즈 이렇게 세 종목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산업과 제너시스템즈가 손절 처리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손절 처리가 됐는데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신 가격대가 3,025원이었거든요. 손절가 3,000원 아래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오늘 30% 분량을 모두 다 손절 처리하시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한 종목이 있으셨죠. 두 종목 모두 7월 6일에 매수를 하셨던 종목인데요. 제너시스템즈가 매수하셨던 가격이 3,625원인데 역시 손절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3,500원을 손절가를 제시를 하셨었죠. 오늘 손절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그 현금 비중이 70%가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두 종목을 새로 매수하시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도 제시를 하셨던 종목인데요. 아미노로직스를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3,705원 밑선에서는 매수해봐도 괜찮겠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 3,300원 제시하셨으니까요. 함께하신 분들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한 종목이 있으시죠. 백금 TNA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30% 비중 똑같이 들어가신다는 말씀 주셨고요. 현재가인 3,065원 매수가로 설정을 해주셨고 목표가 5,000원, 손절라인은 2,760원 선을 제시하셨으니까요. 또 손절가 잘 메모해 두셨다가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들어온 종목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예, 먼저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19만 천원에 30%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하나 유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끊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백론수님, 네. 고려아연 봐주세요. 예, 뭐 고려아연은 뭐 지속적으로 뭐 보유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 향후 이런 그 금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런 아연이라든 이런 전광을 하는 그런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향후 실적이 계속 호전될 거로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보유하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그 많이 오르긴 했지만 21선 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그런 모습으로 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월봉상으로는 뭐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25만 9천 원의 고점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 향후 이 플랫폼을 기록하는 가격대가 고점이 25만 9천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의 돌파 여부를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다음번 올라갈 때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한번 끊어줘서 다시 21선 부근에서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나 이런 그 끊어줬다가 다시 사는 매매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냥 꾸준히 보유하셔서 현재 구간에서는 역사적 고점을 계속 넘어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뭐 30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현재 구간에서 보유로 말씀을 드리고 지지 라인을 23만 5천 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글로비스를 보겠습니다. 7428님의 종목이고요. 12만 9천 원에 20%를 사셨는데요. 좋다 좋다 해서 샀는데 안 오른다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글로비스도 함께 봐주세요. 예, 글로비스도 뭐 현대기아차 그룹의 그 운송회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대기아차 그룹이 성장함에 따라서 꾸준히 동반 상승할 거로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다만 뭐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조금 주가가 주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항상 현대기아차가 주가 올라갈 때 동반 낼일 펼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좀 조정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보유로 하시고요. 좀 길게 가신다면 충분히 뭐 14~1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보일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또한 세계 각국의 수출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장기적인 운송 계약을 통해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고성장과 안정적인 수익성이라는 것을 보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60일선을 깨고 120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지라인을 한 120일선 부근, 최근의 저점 라인 11만 한 5천 원 정도까지 보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고점이었던 뭐 14만 원 정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그 정도의 반등 목표를 보고요. 가져가시고 장기적으로는 뭐 그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만큼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유니슨을 보겠습니다. 17,700원에 20% 매수하셨다는 분이 계신데요. 유니슨도 봐주세요.
예, 유닉스는 예. 뭐 풍력 관련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실적이 좀 뒷받침이 안 되고 또 중국에서 그 대규모 공급 계약을 따냈던 부분이 좀 딜레이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가는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실적이 대부분 그 풍력 관련주들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 주가가 좀 하락 트렌드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현재 그 매수하신 가격에서 크게 빠졌기 때문에 사실 던지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구입을 하셨다면은 가져가신다면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그 유닉스는 5월 역시 저점을 기록을 하고요.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 진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에서 이 추세란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쭉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200일선에서는 저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4,000원에서 여기서 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 돌파 흐름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가져갈 거냐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 그 중국에서의 대규모 공급 계약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잘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 매출이나 순이익에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하락 트렌드에서 그 많은 손해를 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장기적으로 대체 에너지 쪽이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려면 좀 시기적으로 경기 회복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그 풍력 에너지나 태양광 에너지에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14,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때 좀 비중을 축소해보는 이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5313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죠. 메리츠 화재를 보겠습니다. 메리츠 화재를 7,560원을 매수를 하셨다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분께서는 대한생명도 갖고 계시고요. 먼저 메리츠 화재를 보겠습니다. 7,56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비중은 없으시네요. 예, 예. 메리츠 화재는 뭐 굉장히 우량한 회사고요. 다만 그 기업의 실적은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그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오히려 좀 소외되어 있는 기관 투자자에서 소외를 받는 그런 회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나 뭐 기본적으로 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회사라는 점에서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그 메리츠 화재는 어떻게 보면 그 삼성 그 생명이 상장이 되면서 오히려 좀 그 기관 투자자의 포트를 구성하는 측면에서 조금 소외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직전의 고점이 8,500원인데요. 뭐 이 가격 정도는 충분히 그 돌파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구간은 7,000원에서 8,500원 정도 사이에 그 박스권을 그리는 그런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박스권 돌파에 성공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뭐 10,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목표 10,000원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뭐 7,000원에 근접한다면 매수도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상장하고 탄력이 조금 주춤한 종목이죠. 웅진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웅진에너지를 매수하신 가격이 18,600원, 20%를 갖고 계신데요. 요즘 너무 탄력이 떨어진다고 향후의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하나사 구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웅진에너지는 어떨까요? 예, 웅진에너지는 뭐 웅진그룹이라는 그 그룹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그 웅진에너지는 태양광 관련해서 향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신규 상장을 했을 때는 그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면 매도가 정석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12,000원대 상장이 돼서 그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에 19,000원까지 올랐다가 매수하신 18,000원대에서 조금 밀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장기적인 트렌드로 구입을 하셨다면 보유하셔도 무방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매수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5일선을 지금 저항을 받고 계속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17,000원 정도 올라올 때 일단 좀 비중 축소로 대응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5일선을 회복하면서 저점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오면 재매수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는데요. 그 구간은 아마 15,000원 부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현재 5일선을 타고 계속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반등 시에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부 문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규철 백농신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지는 3부에서도 무료 문자 015-8500-1110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온 종목들 바로바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